상대방을 활용을 하고요. 벤치에는 이범현 골키퍼, 곽윤호, 장혁진, 니실라, 김현, 이승우, 김승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용우 주심이 경기를 끌고 가고요. 적인 부분을 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기성용 파울로스비치 선수가 U22세 자원인 생대전적이 있는데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김동욱 감독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오늘이 아마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분위기가 좋은 만큼 네,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원에 오늘 왔기 때문에 서울은 또 그 부분에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심에서 전방출 한번 볼을 넘겨봤고요. 지난 11라운드 두 팀의 첫 번째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요? 반면에 패를 못했습니다. 전반 초반에 서울을 보니까 지금 기성용 선수가 아예 컷백 사이로 들어와서 파이브백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보자 조금은 애매한 위치로 패스가 갔는데요. 네, 일단 양한빈이 안전하게 기성용에게 연결. 오늘은 선발인데 일단 아주 상큼하게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부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경기는 한 추전받고 기술을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분명히 이제 그렇게 되는 시즌은 지금 두 골밖에 없어요. 더 골을 넣어줘야지 수원FC 좀더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반대 전화번호 길게 넘겨줬습니다. 라스의 머리 향합니다. 떨어뜨려 놓고 건너내고 있는 살짝 어필을 해봤는데요. 그대로 골킥이 선언이 됩니다. 이렇게 수원은 라스를 보고 길게 때려줬을 때는 체력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영준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많은 할 이상민이 자, 전방에서 이영준이 앞바퀴 들어갑니다. 기성용이 뭐 최후방 스위퍼처럼 지금 서 이 볼에 대한 감각이나 드리블이나 이 볼 제가는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한 가지 좀 오늘 경기도 제가 체력을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팔로스비 선수 내려와서 저렇게 빠져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좋은 패스 경기요. 네, 기성용 자, 먼 거리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부분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국 선수긴 하지만 이 한국 더운 날씨에 적응을 해야 되는 공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일방적인 상대전적에서 앞선 모습 자 이승우가 두선 사이에서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이승우가 반칙을 당했지만 좀 더 빠른 템포로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일어나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두 번째에서 또 반칙을 당하면서 네, 흐름이 끊겼네요. 아, 기성용이 한번 그리고 팔로스비치 기성용 끝까지 따라가는 이승우 끝까지 적극적으로 네, 이 두 선수의 맞대결에 정말 많은 팬들이 짤이 돌겠는데요. 네, 이승우 선수도 거치게 압박하고 나서 바로 기성용 선수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뭐 플레이할 때는 무조건 강하게 해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겨내면은 거기서 또 역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수들이 저런 모습 보여줘야죠. 네, 할 마크를 해야 되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무실점으로 잘 가고 있는 서울의 수비입니다. 기성용 FC는 아마 전반 끝나기 전에 많이 골 넣고 싶을 거거든요. 좀 더 공격적인 형태를 취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 타임도 꽤 길게 가져갑니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다만 이 팬들에게 조금 더 승점을 쌓아가겠는데 5월까지 수원FC가 3승만 거두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6월과 7월에 4승을 거두면서 순위도 많이 끌어올렸는데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징크스를 좀 자, 길게 전반으로 넘기는 박배종 터치 어렵게 일단 잘 살려냈어요. 자, 빙글 돌면서 이승우 빠져나옵니다. 이승우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승우 오른발로 조금 애매한 곳으로 가버렸는데요. 손이 좀 불편한가요? 손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잘 맞춘 것 같습니다. 훌륭한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는 이상민 선수입니다. 지금 역습상에서 서울의 디스라스 가슴 트래픽 떨어뜨립니다. 역시 슛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볼을 따내고 슬라이딩 태클로 자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리로 하나 있고요. 누가 볼을 잡고 니슬라 자 공간이 없습니다만은 니슬라 자 이승우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이 더욱더 이제 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득점이 됐고요. 아 수원은
자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김진아 쪽으로 갔습니다. 수원 FC가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 분위기는 조금 이제 달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휴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합니다. 네,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 수원 FC고 네. 이 분위기 조절할 서울이겠죠. 기성용 끌고 갑니다. 스로패스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잡아내고 있는 김신진. 기성용에게 주고 들어갈 듯 하다가 좁은 공간에서 다시 기성용. 일단 다시 자 라스를 봤는데요. 자 라스가 이겨냅니다. 자 라스 높이 솟구치고 업사이드 가서 네. 그래서 소유를 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아 반대전환. 자 반대전환 잘 받고요. 아, 조용 바운드 가지고 높은 경기에서도 이 시점을 하고 있는데 또 그만큼 공격적이라서 기성용이 올려 준비해서 뒷공간 동료를 보여주고 있는 이승 선수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그 무더위, 찜통더위를 자신의 골로 이겨내고자 하는 이승우 선수인데요. 앞선 두 경기에서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면서 네. 휴대전화로 지금 불을 켜서 응원해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승우! 공격력을 서울 팬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는데요. 자, 이제 동점골을 만들어내야 되는 서울입니다. 김신진, 기성용도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옵니다. 이안 빕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조용욱과 나성우 선수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나성우 오른발 크로스 헤더! 네, 분명히 네. 빌드업 능력이 갖춘 선수거든요. 자, 찍어서 올려줍니다. 하지만 노승우 선수의 발에 걸릴 뻔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그렇게까지 안 따라가도 대주호 다시 헤더 앞쪽으로 한 번 더 밀어주면서 기성계 승자! 수원FC가 4대3으로 승점 3점을 만들어내면서